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운대 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작지만 강한 대학, 네, 광운대입니다. 광운대는 특히 공학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선도 대학이 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전형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이 전형 분석은 2022-23년도에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외국민 특례 전형을 담당하고 있는 싸이미와 또 리터니 인포 팀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고 저는 샘홍 원장입니다. 자, 특히 이제 광운대 부분 것을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은, 광운대가 갖는 메리트, 그리고 특히 왜 재외국민 특례 전형 학생들, 해외에서 경험이 있었던 그와 같은 학생들이 광운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광운대가 얼마나 기술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모집 요강 광운대학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확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광운대에서 홍보로 나와 있는 요강물을 보면은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위 1% 연구자, 전국 12 MBA 과정, 그리고 환경 분야 최우수 대학 뭐 이런 부분 것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주목하고 싶은 내용들이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취업 창업 공간 1위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 창업 부분 것의 공간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그럼 취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전국 대학 유지 취업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취업률이 아니라 유지 취업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취업률은 좋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이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고용이 불안전하다는 건데 광운대 졸업생들의 과 같은 유지 취업률, 즉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그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 2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지 취업률이 아주 높은 대학이고 그리고 뭐 고교 교육 기여 대학 그다음에 대학 혁신 산업에 있어서의 자금 유치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바로 최우수 대학 부분이죠. 네. 무슨 분야에 있어서 정보통신공학과 이제 ICT 인터넷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우수 대학을 인정받고 기술 이전 수입도 네, 182억에 달하고 특허, 국내, 국제 특허 그리고 SCI급 게재 논문 숫자가 무려 최근 몇 년 동안 540편에 이제 해당할 정도로 광운대는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 외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특히 이제 해외 학생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쪽에 관심이 많고 미국에서는 이미 코딩이 굉장히 인기가 이제 최근 10년 동안 있어왔는데 광운대는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 뭐 이제 다른 부분 것에 뭐 최우수 등급이라든지 뭐 베스트 부분 것도 있지만은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SNK 비타민 센터라고 해서 이게 창업 취업 공간이 1위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창업과 취업 쪽에 여러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와 같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IPP형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입니다. 단기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현장 실습을 가서 네, 미리 3, 4학년 학생들은 체계적인 기업 현장 훈련을 병행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사실은 광운대를 제가 홍보하고 싶어서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매력이 끌리는 이제 그런 대학이 광운대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년 특례 여러분 학생들을 어떻게 광운대에서 모집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메리트가 많은 광운대에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광운대를 졸업
하고 그리고 광운대에서 홍보하는 대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입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일단은 모집 인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국민 3년 특례의 모집 인원은 아주 세부적으로 학과 단위로 뽑는 고려대형이 있고 그리고 단과대 단위로 뽑는 연세대형이 있고 그리고 계열 단위로 뽑는 뭐 성균관대, 서강대 네, 이와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광운대는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나 봤더니 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은 학과별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대략 전자공학과 정원이 60명 정도이고 거기에 10%인 6명이 최대 모집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고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전자융합공학 합쳐서 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과의 최대 모집 인원이 한 학과에서만 다 이 세 개 학과에 관련되는 모집에 있어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으니까 6명이 되는 것. 실질적으로 세 개 학과를 다 통틀어서 6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기공학, 전자재료공학, 로봇학부 이 세 개 학과를 통합해서 모집인원은 4명이고 모집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각 학과별로 4명 이상을 최대로 이제 뽑는 부분이고 해당 학과, 예를 들어서 로봇학부에서 4명이 나왔다면 다른 학과에서는 합격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모집 가능 인원에 여러분들이 실제 모집 인원이랑은 다르다는 사실 주의해 주고요. 주목할 만한 학과가 전자정보공학의 로봇학부, 좀 특성화학과죠. 다른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제어전공이랑 지능시스템전공 이 두 가지 부분이 예, 세부전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그래서 전자정보공과대학이랑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광운대의 핵심적인 그와 같은 전공들이고 그리고 특히 ICT 분야에서 광운대가 네, 우수성 입력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으면은 전자정보공과대학 또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되겠습니다. 컴공, 소프트웨어 학부, 정보융합학부 세 가지 학부가 있는데 컴퓨터 정보공학부에는 컴공 지능정보공학 두 개 전공이 있고 소프트웨어 학부에는 소프트웨어랑 AI, 인공지능이 있고 정보융합학부에는 비주얼 테크놀로지랑 데이터 사이언스 이 전공들이 세부 전공이 있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단과대별 기준으로 해서 5명이 모집입니다. 예, 모집 인원 5명이고 각 학과별로 당연히 그러니까 최대 인원이 5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보면은 전자정보공과대학은 결국은 3개학과 6명 또 3개학과 4명 10명이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5명 전체 기준으로 해서 전자정보랑 소프트웨어에서 15명을 모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공과대학 불과 3명 모집이고 자연과학대학 2명 모집입니다. 그러니 광운대가 얼마나 전자정보공학이랑 소프트웨어융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인문사회과학, 정책법학대학, 경영대학 다 합쳐서 예, 총인원이 12명이고 단과대별로 모집을 합니다. 단과대별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광운대는 연세대학교의 재국민 3년 특례 유형과 동일한 모집 단위를 갖고 있다. 즉 고려대의 학과별 모집도 아니고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의 계열별 모집도 아니고 단과대별 모집이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요.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좀 유행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대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이 인문사회과학 5명 중에서 최대 모집 인원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만 5명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다른 학과들은 3개 또 동북아 문화산업이 5명까지 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동북아 문화산업 이 부분이 특히 3년 특례 학생들 해외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 광운대는 단과대별로 모집을 하고 총 모집 인원은 3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3명이라는 것은 네, 정원 기준으로 2%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운대는 대략 1500명 정도의 모집 정원이고 그거에 2%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략 33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히 광운대는 전자정보공과대학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여기에 주로 인기학과라는 사실 알고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경쟁력 있는 학생들의 지원이 요망이 됩니다. 예, 특히 광운대는 ICT 특성화를 통한 학생 중심 대학이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광운스퀘어라든지 뭐 중앙도서관 그리고 뭐 기숙사 뭐 특히 이제 특례 학생들은 기숙사에 좀 민감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서 지원하고 특히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관심을 많이 학생들에게 갖도록 권장합니다. 결국은 미래의 먹거리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융합이고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광운대는 소프트웨어 지원 대학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네,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4년간 총 70억 원의 과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핵심 추진 내용 보면은 풀스택 교과 과정 6학점 코딩 교육 의무화 코딩 컨설팅 랩 산하 경계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캠프 이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광운대의 기준으로 해서 특히 소프트웨어 쪽 전공하면은 취업 부분에서도 유리하고 또 유지 취업률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전형 방법입니다. 과연 어떻게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서류는 주로 자격을 보고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전형 방법은 100% 면접입니다. 면접고사 100%이고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네, 여러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문제풀이식 즉 심층 면접, 교과 면접이 아니고 그리고 지원 모집단이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개인 적합형 심층 면접, 교과 심층 면접이 아니라 개인 적합형 심층 면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적합해야 되느냐? 일단 전공 적합성입니다. 면접을 통해 가지고 전공 적합성을 보는 거죠. 이 학생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느냐? 구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구글 입사할 때 면접 때 물어보는 게 지원자에게 관심 분야가 어디냐?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 자기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 열정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우선이고요. 두 번째 성장 잠재력을 보고 그리고 세 번째 인성을 봅니다. 이 부분 것을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는데 그럼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면접 평가 방법 여러분이 한번 꼭 봐주셔야 됩니다. 면접은 개별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이 아니라 개별 면접이고 면접관 두 명이 학생 한 명을 평가합니다.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한 5분만 봐도 알아요. 면접관들은. 네, 10분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은 짧게 나를 어떻게 평가냐고 생각하지만 면접관 기준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정성적 평가, 정성적 종합평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했던 해외 학교에 있어서 성적증명서, 또 졸업증명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면접 참고자료도 활용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소서가 중요한 실질적인 전형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직접 자소서를 평가하지는 않지만은 면접 자료에서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하는 만큼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관심도 또 인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 특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당일날 유의사항도 여러분 주의하고요. 면접고사 당일날 유의사항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2021학년도는 코로나 기준으로 해서 일정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 부분 것을 주의하고 면접 관련해 가지고서는 8월 초에 일단은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면접에 앞서서 전형 요소가 면접 100%라고 하면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 또 문제풀이식 교과 심층이 아니라 개별 심층입니다. 그래서 서류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인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부분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학원서, 종합기록표, 제출서류 목록표, 학력저의 동의서 부분들과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제출하고 제출서류 목록표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관련한 부분과 컨설팅이 있으니까 이 부분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교육과정 해외 입수 빼고 해외 근무자 자녀 기준으로 해서 공통서류들이기 때문에 어떤 해외 근무 형태든지 자기소개서는 꼭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재학했다는 재학 사실 증명서죠. 네, Certificate of Attendance.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Transcript입니다. GPA가 명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성적 증명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재학 사실 증명서랑 성적 증명서 말고 또 고등학교 부분 것은 졸업 증명서, 요거는 Certificate of Graduation, 그렇죠? 반드시 모든 재외국민의 특례 전형에 해당하고, 나머지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 그리고 그 외에 공통서류들 다 해당하는 신분 관련되는 서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이 있고 학생이 신경 써야 될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 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소서 작성 자체가 면접 준비 과정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소서 문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소서는 4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기업 공통 문항으로 학예부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비교과 활동 3개 이내에 쓰는 거 동일한 부분이고, 그리고 네, 세 번째 항목은 배려 나눔 협력 관련해서 봉사활동, 그리고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리더십 활동은 공통항목이랑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학과 진로 선택을 위한 노력과정.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전공에 대한 열정이죠. 즉 면접에서 무려 40%에 해당하는 이 부분 것의 자소서 기재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고, 학업계획 및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서,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거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면접고사는 2021학년도 기준 8월 12일인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일정입니다. 평상시에는 7월 달에 면접이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도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를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9월 달인데 8월 말이나 9월 초에 매년 해주고, 그리고 충원 합격이 있습니다. 충원 합격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충원 합격을 해주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기다려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철저하게, 특히 면접 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광운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느냐, 재외국민 전형 2021학년도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하다시피 단과대별 일부는 이제 학과를 묶어가지고서 모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광운대 2021학년도 경쟁률 보시면은 전자공학, 전자통신, 전자융합 6명 모집에 5.17:1, 즉 30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특히 전자공학과에 많이 지원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공학, 전자재료, 로봇학부 4명 모집에 역시 2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전기공학 쪽에 지원자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5명 모집에 대략적으로 25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5.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건 좀 다소 경쟁률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 외에 공과대학 3명 모집에 6.3:1, 자연과학 2명 모집에 4.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융합과학과는 별도 1명 모집인데 7명이 무려 지원했어요. 그래서 7:1이라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2020년에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인문사회과학입니다. 인문사회과학, 문과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미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기 있다 보니까 18명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지원했고 4명 모집에 전체 인문사회과학 아주 소수 인원인데 8.25대1 가장 높은 경쟁률을 문과 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일학과로 보면 스포츠 융합과학과가 1명 모집한 부분이고 7대1입니다. 그런데 단과대별로 보면 인문사회과학 대학이 8.25대1이고요. 그리고 정책법학대학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2.25대1, 경영대학 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전체 광운대 3년 등대 경쟁률은 5.52대1입니다. 그러면은 5대1 좀 쉽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여러분들 충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추가 합격률 충원 합격을 발표해 주기 때문에 충원 합격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2020학년도 제국민 충원 합격률입니다. 여기서 모집 인원별로 보면은 충원 합격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 전자재료, 로봇학부 4명 모집에 충원 합격 인원이 4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즉 4명 모집에 앞에 4명을 합격했지만은 그 4명 중에서 빠지는 인원이 있고 그래서 4명이 계속 순차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즉 전기, 전자재료, 로봇학부를 봤던 수험생들은 전체 8명까지 가지가 다 합격 소식을 들었고 그 8명 중에 4명은 빠져나갔다는 거죠. 다른 대학으로 간 거죠. 그래서 충원 합격률이 100%입니다. 무려 350%인 학교가 있죠. 그 부분 것은 이쪽 학부 2명 모집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도는 거죠. 사실은 인기 학부들은 별로 안 돕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보세요. 5명 모집에 불과 2명밖에 충원이 안 됐습니다. 즉 5명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3명은 등록을 다 했고 2명만 추가로 등록되기 때문에 충원 합격률이 40%밖에 안 돼요. 이와 같은 부분 거 이해를 해주고 아무래도 이제 인문사회계열 부분 것에 있어서는 충원 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200%죠. 즉 4명 모집에 2배수 정도까지는 돌아간다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8명까지 충원 합격됐으니까 4명 모집한 부분이면은 그 단과대 기준으로 12등까지는 계속 추가 합격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경영이랑 국제통상도 175%의 충원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운대 제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3년 특례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특히 공과대학이랑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또 물론 문과대학 중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경영학부 좋습니다. 광운대 제국민 3년 특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 취업과 창업에 적합한 제로 성장해 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례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리터니 인포와 해외고졸 수시를 담당하고 있는 싸이미의 샘홍 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